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저녁 8시 생방송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국민들과 직접 소통에 나섭니다. 청와대는 국민과의 대화는 사전 조율 없이 자유주제로 국민의 질문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질문뿐만 아니라 자신의 의견을 밝히면서 대통령의 견해를 물을 수도 있어서 국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할 수 있는 경청의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한일 갈등 등 외교 안보 문제부터 공수처, 선거법 등 정치 문제, 부동산 대책과 청년 일자리 등 생활 밀착형 이슈 등 다양한 질문과 의견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번 대화가 단순히 국민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데서 끝나거나 해명하는 자리로만 진행돼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잘못된 판단에 대한 반성과 잘못된 정책의 수정 보완이 필요합니다. 소득주도 성장을 기반으로 한 경제정책,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노동정책, 전기요금 인상 없이 탈원전을 기반으로 하는 에너지정책, 북한만 바라보다 국제적 고립에 직면하고 있는 이념적 이상주의적인 외교 안보 정책 등 많은 정책들이 시행착오를 겪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국 사태에서 보듯이 많은 국민들의 반대에도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국민을 편가르기 하는 것도 버려야 합니다. 지금은 독선과 아집을 버리고 국론 분열을 선동할 때가 아니라 국민을 하나로 통합해 가야 하는 시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비판을 겸허히 수용함으로써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바랍니다.